네,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서 변호사님, 이것도 이제 이쪽 검찰 쪽, 또 재판 쪽은 워낙 잘 하시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재판에 나가셨죠? 나갔는데, 참 재밌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이재명이 본인이 바쁘다고 그동안 재판 지연 안 나고 했는데, 정작 재판이 시작하고 보니까, 이 변호사들이 말이죠. 이재명 측 변호사들이 계속 어제는 서증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서증조사라는 게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근데 변호사들이 계속 중간에 끼어들어 갖고 검사가 말을 못 하도록 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재판할 때 네. 증인들을 쭉 부르기 전에 먼저 이제 서류 증거들 있잖아요. 서류들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게 시청에서 만든 서류들도 있는 거고 그렇죠. 공문들 그렇죠. 이런 게 서류가 이제 1호증, 2호증, 3호증 계속 있거든요. 네. 이걸 이렇게 검사가 설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동의하느냐, 네. 부동의하느냐. 그럼 이게 부동의할 때는 또 당사자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걸 이게 먼저 서류를 조사해서 그다음에 증인 심문합니다. 그게 서정 조사예요. 그런데 재판 분위기를 보면 원래 이재명이 별명이 지잖아요, 지새끼. 원래는 별명이 저는 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재판정에 기자들이 많이 가고 저도 기자들한테 여러 군데 제가 취재한 거예요. 재판정에 가니까 이재명이가 큰 고양이래. 그다음에 판사 세 명이 조그마한 이게 지새끼처럼 고양이 앞에 지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야. 야, 기가 막히네요. 판사가 지고 이재명이하고 변호인이 고양이라니까? 판사가 말만 하면 잘라버려 도중에. 아니 그거 아니지 않냐? 그 판사가 뭐 어떻게 당황하게 하지를 못해. 이렇게 지금 거꾸로 됐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볼 때는 재판장 분위기 보면 묘서동처. 이 말은 이 고양이하고 지가 한 군데 교조하는 사이좋게 저는 판사도 짜고 친다 봐요. 이 판사들이 좌판데 이재명이가 잘못하면 엄하게 꾸짖고 원칙대로 재판 진행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재명 변호인에 놀아나고 있어, 판사가. 그러니까 이게 고양이하고 지가 사이좋게 법정에서 같이 지내는 이게 묘서 동처 이런 사자성어거든요. 이게 지금 재판 분위기입니다. 심각합니다. 오늘 사자성어 쏟아집니다, 오늘. 근데 이좀 보니까요. 이날 재판에서 하여튼 검사 측에 뭔가 서증을 제시하면 계속 변호사가 중간에 계속 아, 그거 말이다. 그좀 이야기 좀 듣고 하세요. 판사 그러니까 또 들어와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이재명이 또 본인이 저할말좀 있습니다 하니까 또 판사가 또 발언권을 줬더라고요. 5분만 하라고 그랬더니 이번엔 그렇죠. 8분을 또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뭔할 이야기가 많은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재명이 지금 검찰 측에 제시하는 여러 가지 어떤 증거들에 대해서 사사건건 이거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이걸 쟁점을 만들어서 키워서 재판을 하염없이 끌고 가겠다. 요런 지금 전략 아니겠어요? 어제 재판의 이재명 말의 핵심은 뭐냐? 딱이한 문장입니다. 이재명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내가 대장동 업자들과 결탁해서 얻을 이익이 뭐가 있느냐? 어디 뭐 있느냐? 내가 이게 얻을 이익이 뭐 있냐? 결탁해서. 이게 있거든요? 근데 검사들이 반박을 세게 못 하더라고. 제가 대신 대답해 주려고 그래. 이재명이 얻을 이익. 근데 이게 한 수십 가지가 돼서 이거 하면 이게 오늘 방송 이거면 끝나버려. 제가 이게 제목만 다섯 가지 빨리 말했는데, 야, 맞습니다. 이재명, 내가 이야기해 줄게. 너가 결탁해서 얻을 이익. 자, 서정호 검사의 논고입니다. 첫째, 김만배를 통해서 권순일이 로비에서 구살생 살아난 거. 재판 로비. 너 김만배한테 얻었잖아. 첫째 얻은 게 이익이. 두 번째, 정지사위가 김만배한테 천화동인 1호 428억을 받았잖아. 저 돈이 기소돼 있잖아. 이게 얻었잖아. 세 번째, 김용희가 그때 이낙연하고 경선할 때 호남에 인맥 관리한다고 8억 4천 받았잖아. 그렇죠. 이게 이재명을 위해 썼잖아. 이게 너 얻은 이익 아니야, 결탁에서. 네 번째, 김만배를 통해서 대장동 몸통 바깥치기 공작을 해요. 신앙님이 하고. 그럼 이게 김만배가 다 몸통이 윤석열이다. 커피부터 그렇죠. 노잖아. 이걸 너가 이용했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무기 있죠. 푸른 위례. 위례에서 220을 벌어. 그게 그돈 중에 5억을 성남 FC에 줍니다. 예, 이게 기소가 됐죠. 네. 아니 이게 네가 구단주 아니냐? 이재명이 너가 여기 김만배 나무기 일당과 결탁해서
얻은 이익이 너 재판도 권순을 통해 이겼지. 428억 받았지. 이게 이재명 측의 총유거든. 그다음에 김종희도 받아 조직 관리했지. 네. 그다음에 FC도 돈을 냈지. 그다음에 대장도 몸대도 바깥이면 이게 바로 얻은 이익이다. 이렇게 제가 보는 거예요. 우리 검찰에서 저 서종 변호사 또 특치 좀 하면 안 돼요? 아, 좀 재판 좀 시원시원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건 지금 이재명은 그러니까 몇 단계 전술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재판 자체를 지원하는 거 일정 정도 성공했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재판장 들어가서 이제 계속 판사 그 검사가 뭘 못하도록 이제 뭐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제 회방 놓는 전략. 자, 이걸 쓸 겁니다. 그래서 늘려야 할 텐데 마지막 전략이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 위증교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증교사 사건을 지금 법원에서는 이거를 그 이 합병 저 이 같이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결정을 못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간에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과 같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 재판을 더 늘리고 선고를 더 늘려야겠다. 왜냐 위증교사는 뭐 저 이 명백하게 증거가 있다라고 유창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마지막 전략 같아요. 이렇게 되면. 왜냐 지금 검찰은 어쨌거나 이 사건은 지금 단독으로 넘겨야 된다는 거고 우리 서면이 보시기에 이거 지금 위증교사 단독으로 갈 수 있을까요? 단독으로 보내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냥 33부 하더라도 병합 안 하고 하나한테 맡기고 병합 안 하고 이게 따로 재판 진행하면 돼요. 네네. 그러면 이게 빨리 끝나거든요. 자기들이 하더라도. 네. 그런데 요거는 희망은 좀 보이더라고. 아 그래요? 아무리 좌파지만 김동현이가 김진성 씨 입장도 들어보고 결정하게 됐어. 아 그 이게 같은 공범으로. 위증교사의 위증을 한 사람. 위증을 한 사람. 그분이 김진성 씨잖아. 네네. 이분 의견도 들어봐야 되잖아. 그런데 이분은 자백을 하고 있죠? 네. 자백을 하면 재판에게 두세 번이면 끝나요. 그런데 이분이 병합이 되면 4, 5년이 지나도 결과가 안 오잖아. 안 불러주니까. 내가 여기 집행유예든 뭐든 빨리 나는 종결 짓고 네. 새 출발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재판이 잊고 질질 끌면 네. 엄청난 불이익이죠. 저는 이분 의견도 들어본다는 말은 병합이 안 될 수도 있겠다. 네. 일말의 희망은 가져요. 네. 그렇지만 이 판사가 워낙 좌파니까 김정중이나 법원장 따라서 이 병합되면 완전히 모든 게 몇 년 걸려버리는 네. 이런 데 심각한 상황이 되고요. 오. 여기서 선배님도 저하고 방송 많이 나가잖아. 네. 이 좌파 패널들이 교묘하게 야 병합이라는 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하는 게 원칙이야. 네. 이렇게 가짜 속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두 가지로 반박하면 돼요. 네. 첫째는 김만배 씨입니다. 김만배가 곽상도인한테 50억 준 거 있죠. 맞습니다. 이게 서울에 있죠. 네. 그다음에 우리 어제 최용길한테 40억 주기란 거 네네. 수원에 있죠. 수원에 있죠. 이걸 이게 검찰도 병합해달라. 김만배도 병합해달라 했거든. 그런데 네. 판사가 안 해준 거예요. 어허. 왜? 야. 그게 우리가 재판이 이미 많이 됐다 곽상도 거는 지금 병합하면 안 된다 늦어진다 이래가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해주려면 김만배는 왜 병합 안 해주냐 이러면 이게 좌파 패널이 말을 못해. 두 번째 이재명이 선거법은 34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33부잖아 네. 야 병합이 다 원칙이면 그럼 이게 선거법은 왜 병합 안 해주냐 강교태하고 예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이걸 이게 두 번째로 공격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더 황당한 게 뭐 피고인의 형량 때문에 하는데 위증교사는 형량이 낮잖아요. 네. 어차피 이게 대장동이나 이런 건 전부 무기징역이거든. 그렇죠. 무기징역은 여러 개 병합해봤자 어차피 이게 무기징역이 최고 황도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유리한 것도 없어요. 위증교사는 묻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시간 끄는 것 외에는 형량에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네. 아마 시간 끌려고 하잖아. 이런 게 우리가 논리로 깨야 되고요. 여기에 이제 희망이 생겼어요. 만약에 김동해가 병합 안 해준다. 네. 그러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병합은 재판이에요. 이 말은 이 항고하고 재항고할 수 있어요. 아하. 만약에 김동현이가 병합을 안 시켜준다. 이러면 이 검찰이나 김진성 씨가 네. 고등법원에 항고하면 돼요. 아, 병합을 시키면? 병합을 시키면. 네, 시키면. 왜 시키냐? 나는 병합 안 돼야 된다. 아, 그렇죠. 검찰하고 네. 김진성 씨가 항고를 하고. 항고를 한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면 돼. 재항고를 하고. 그럼 이게 대법원에서 볼 때 안철상 대법원의 대리죠. 그렇죠. 이게 왜 병합이 돼야 되냐? 피고인도 틀리고 쟁점도 틀리잖아. 이거는 이게 병합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 판결 우선. 저는 이게 김동희가 최종적으로는 못해. 유창호처럼 네. 유창호 영장 기각은 최종적이죠. 그런데 네. 병합은 항고 재항고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참, 법도 참 이렇게 들으니까 참 이게 네. 복잡합니다. 네. 네.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난 참 행복해라는 님께서 응원해 주셨고요. 대구 희아님께서 제가 고향이 안동입니다. 이재명은 경북 영양이 고향입니다. 국민학교를 안동에서 4년간 다니다 도망가서 이건 팩트입니다. 아, 영양은 고추가 많이 나오는데거든요. 아, 영양이 고향이다 이렇게 하셨고요. 진우재님께서 준석이가 대통령한테까지 피해주기 전에 누군가는 농계정신으로 정리해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 생각했는데 이뇨한 위원장이 인어의 전술 멋집니다. 그리고 선거가 보편성으로 나가야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들은 불편해도 이긴다고 봅니다. 화이팅! 라고 하셨고요. 박영호님께서 이뇨한 위원장 혁신 2호 쇄신안 발표하는 모습에 45도 각도로 쳐다보는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보였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윤 대통령님은 목에서 턱선 부분이 샤프하시 편이고 이 위원장은 목선턱에 구분이 없는 두툼한 부분의 차이 그리고 두 분의 공통점은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점이다. 네 맞습니다. 설선수님께서 서배님 이현종님 너무너무나도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명희님께서 홍준표 씨 나이 드셨으면 입 좀 닫아야 대우받아요 라고 또 아주 쓴소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비누님 고맙습니다. 김형님께서 하 저도 책임당원 내려놓겠습니다. 두 분 주말에 애쓰시는데요. 아, 이참에 다 풀고 갑니다. 박동께 사과하실 분들 사과하시고 뭉쳐봅시다 라고 하셨고요. 만스타인님께서 서면에 질문이 있습니다. 수원지검에 영장을 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요. 또 수원지법 재판 지연하는데 판사 이동 인사이동 안 시키고 그대로 유임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이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원지검에 그 영장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보니까 기각했더라고요. 그 예. 이화영이 저 간 거는 그 또 앞으로 할 수가 있겠죠. 수원지검에 영장 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제가 그걸 한 마디 더 하려 했더니 딱 질문이 왔네요. 아, 그래요. 야, 이게 우리 저 독자분들은요 예리하십니다 아주. 제가요. 네. 우리 법인에 우리 사무실은 이제 그 직원 사위가 네. 사위가 이제 검사예요. 사위. 네, 사위가. 그런데 네. 이정섭 밑에서 수사 열심히 하는 이정섭하고 네. 계속 있었어요. 네. 중앙에도 그렇고 수원에. 그런데 그 분위기를 들어보니 네. 이미 법인카드 수사도 끝났대요. 오. 조명현 씨 해가지고 이게 경찰에서 129건 압수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경찰 수사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사 검사들은요. 네. 무조건 이게 영장을 재청구해야 된다. 음흠. 거의 막 엄청나게 수사검사들의 요구가. 그런데 이원석 대검 지휘부가요.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또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그렇죠. 탄핵 당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다른 방송에도 이원석 총장 찍을 것이에요. 이재명이 구속 못하면 어차피 총장 못합니다. 허수아비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원칙대로 쌍방울 법인카드 쪼개기 후원금 모아서 수원지검에 수원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해야 됩니다. 네. 이게 유일하게 검찰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제가 촉구하고 있어요. 네. 지금 수사팀의 분위기는 거의 다 전적으로 재청구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12월 달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 법카 수사 마무리되면 다시 재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지금도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재판 있잖아요. 이화영. 이거는 이제 그 9일 만에 기각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기피 신청으로 시한 끝냈잖아. 그런데 옆에 부에서 9일 만에 기피 신청 기각했어요. 지금 이게 고등법원 대법원도 저는 한 2~30일 한 달 내에 기각이 되면 그러면 이게 신진우 부장이 재판하는데 이화영 재판이 한 두세 번 하면 끝나요. 지금 이게 한 두세 명 남았어요. 그렇네요. 두세 번 재판하면 본인은 이게 2월 달에 떠나더라도 확고하게 나 1월 달에 선고가 떠난다. 오. 이런 의지입니다. 그래서 이화영에 대해서 엄청나게 형량을 때려버린 거예요. 뭐 15년이든 20년이든. 네. 그럼 이게 이화영이가 안 물 수 없거든요. 저는 이 신진우 부장 판사가 이화영에 대해서 네. 선고를 하고 떠나더라도 떠날 가능성이 높다. 네. 지금 분위기는 이런 데 신속한 재판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자 우리 또 블루스카이님께서 또 응원해 주셨습니다. 신인들 검증받는 것부터 글 보여줄까요? 글을, 예. 신인들은 검증받는 것부터 고비일 텐데 제대로 준비나 되고 신인이 영남이니 중진이니 희생하는 건가요? 윤통조차도 대장동 몸통 받는 좌파들 검증자태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인들 많은가요? 뭐 이렇게 좀 의문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또 최지공님께서 삼행시 해주셨습니다. 이재명을 가지고 삼행시를 해주셨는데 자, 우리 서배님 오늘 좀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러니 수준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제발 일말의 양심이라도 챙기십시오. 명. 명색이 당대표라는 분이 이게 뭡니까?
권력 그거 일장춘몽입니다. I am 유권자, you know? 라고 또 우리 체리 고객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어쨌든 코링님 보내주셨네요. 한 이틀 안 보내주시니까 제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유재관님 또 응원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